제목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물이에요. 함께 달콤달콤한 하나님의 말씀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아멘. 친구들 안녕.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자, 이 앞에 세 개의 빈 컵과 여기 맛있는 주스가 있어요. 전도사님이 컵마다 주스를 따라 볼게요. 자, 첫 번째 컵은, 자, 조금만 따라 볼게요. 자, 그리고 그 다음번 컵은 반만 따라 볼게요. 세 번째 컵은 가득 따라 봤어요. 자, 우리 친구들이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을 때 너무너무 목이 말라요 지금.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컵을 우리 친구들은 선택할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세 번째 컵을 아마 선택하고 싶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 친구들이 부족한 것들을 가득 채우길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좋은 것으로 이렇게 철철철철철철 넘치게 충만하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세요. 자, 오늘 이렇게 좋은 것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멋진 선물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이 선물을 충만하게 받았어요. 이 선물이 뭔지 우리 친구들 궁금한가요? 함께 성경으로 알아볼게요. 말씀 속으로 고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 열두 제자를 포함한 120명의 사람들은 다락방에 모였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며 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에만 힘썼어요. 열흘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빠르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 머리 위에 혀처럼 생긴 불이 하나씩 나타났어요. 간절히 기도하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제자들은 배운 적도 없는 외국말을 했어요.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살던 곳의 말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세요.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입니다. 설교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이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의 수가 3,000명이나 됐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할 뿐만 아니라 먹을 것을 나누고 또 심지어는 돈도 나누었어요. 우와!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제자들이 달라졌어요. 바뀌어도 너무너무 바뀌었어요. 제자들을 보세요.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모두 도망갔어요.
하지만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예수님을 전했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도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데, 부끄러워요. 말이 잘안 나와요. 용기가 안 나요. 혹시 이런 친구들 있나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해요. 저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요. 먼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해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해요.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켰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면 우리 친구들도 똑같은 일을, 아니, 그보다 더큰 일도 할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령님을 사모하고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예쁜 두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을 전했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예수님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안녕!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오늘은 나라와 재미있는 공놀이 만들기를 해볼 거예요. 짜잔! 친구들도 얼른 만들어 보고 싶죠? 활동지. 2번을 준비해 주세요. 자, 그럼 만들기 출발! 먼저 여기를 잘라주고, 이 공을 만들 것도 초록색 4개를 잘라줄게요. 자, 초록색을 잘라볼게요. 이번에는 여기에 이렇게 가운데 선이 보이죠? 이거를 반으로 접어줄 거예요. 이거를 또 뒤집어 보면 1번, 2번, 3번이 있어요. 순서에 맞게 1번부터 접어볼게요. 2번. 꾹꾹 눌러주고. 3번.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거는 이렇게 안으로 하나씩 접어줘요. 완성됐어요. 그럼 이번엔 공을 만들어 볼 거예요. 초록색 4개를 뒤집어 주고, 초록색 중앙에다가 풀을 칠해 줄게요.
중앙에다가 솔솔솔 나머지 하나도 십자가 모양이 되도록 붙여줘요. 꾹꾹 눌러주고 자, 또 초록색 두 개를 뒤집어서 흰색 중앙에다가 풀을 칠해줘요. 자, 이번에도 십자가 모양으로 꾹꾹 눌러줘요. 이렇게 하면 십자가 모양 두 개가 돼요. 나머지 하나를 X자 모양이 되도록 해서 이 십자가 중앙에다가 붙여줄 거예요. 자, 풀을 이용해서 여기 가운데다가 풀을 X자로 붙여줘요. 꾹꾹 눌러줘요. 자, 이번에는 라라가 알록달록한 줄을 가져왔어요. 이 줄로 공과 이어줄 건데 이거를 이 중앙에다가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테이프를 이용해서 붙여볼게요. 예쁘게 자리를 잡고 중앙에 테이프로 고정. 그리고 이제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끼리 서로 이어줄 거예요. 풀을 이용해서 이어볼게요. 풀을 칠해주고 마주보고 있는 것끼리 이렇게 이어줘요. 꾹꾹 눌러주고 자, 옆에도 똑같이 이어주고 마주보고 있는 것들이 또 이어졌어요. 그 옆에 또 이어줄게요. 서로 이어주고 꾹꾹 눌러줄게요. 옆에 반대편도 붙여서 꾹꾹 눌러줘요. 이제 마지막 중간에 또 풀을 조금 칠해주고 이어주고 꾹꾹. 자, 나머지 하나도 힘을 대서 짜잔! 공 만들기 완성! 그럼 이제 이 공과 아까 만들어 두었던 거를 서로 이어줄 거예요. 자, 테이프를 이용해서 이 줄을 안쪽에다가 쏙 넣어줘요. 테이프로 이렇게 고정을 해주고 짜잔! 공 만들기 완성! 친구들도 잘 만들었나요? 라라가 한번 통통 튀어서 한번 넣어볼게요. 와, 완성됐어요. 여기서 라라가 팁을 하나 알려줄게요. 바로 여기 보면 여기를 살짝 이렇게 넣어줘요. 그러면 공이 더 잘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이 놀이처럼 매일매일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